부산의 한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결핵에 감염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감염 가능성이 있는 모든 신생아들을 추적 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손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사가 정기 검진을 통해 결핵 감염이 확인됐습니다. 결핵은 전염력이 강한 질병인데다 더욱이 신생아실에 근무하던 간호사라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. 우선 질병관리본부와 합동조사팀을 꾸려 현장조사부터 계획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병원을 거쳐간 모든 신생아들을 추적조사하기로 했습니다. 8주에서 14주 동안 복학 지도를 합니다. 복학 후 다시 투베클린 반응과 엑시를 찍은 후 이상이 없으면 복학 지도를 그만두게 됩니다. 일반적으로 신생아들의 경우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부모의 동의가 있으면 예방적 항결핵제 투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것은 병원 측에서 자진 신고를 해왔다는 것입니다. 부산시는 결핵은 군대, 학교,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병 시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하지만 병원의 경우 경영에 타격을 입을까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특히 신생아실의 경우 이번이 사실상 부산에서 자진 신고의 첫 사례입니다. 부산시는 이번 사안의 경우 병원 측에 자진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가능했다며 다중이용시설의 자진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 YTN 손조입니다.